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뮤지컬 퍼포먼스 비밀의 노래를 선보입니다. 비밀의 노래는 지난달 막을 내린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상설 공연 아리아라리를 연출한 윤정환 감독이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아리랑을 비밀 암호로 사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8도의 아리랑과 당대의 음악과 춤을 통해 해악과 풍자로 민족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의 노래 공연은 지난달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상연됐으며 내일 정선군 아리랑센터에서도 무료로 공연됩니다.